시작합니다. 두 번째부터 하자. 첫 번째. 박상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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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쩝쩝하고 앞으로 와서 되는 거야. 바로 라이트. 쩝쩝하고 라이트. 아니 무슨 하지 않은 것 같아. 위로 치지 말했지. 같이 같이. 같이 같이. 왜? 계속. 위로 치지 마. 제껴 쳐. 밀리지 마라. 밀리지 마라. 밑으로 들어가 살짝. 더블 가다니까 배를 치고 따 더블까지 레프트 더블까지. 와 잘한다. 밀리지 마, 밀리지 마, 밀리지 마, 밀리지 마, 밀리지 마, 밀리지 마. 한 번 더. 그렇지. 위로 치면 안 된댔대. 제끼 어때? 제끼 하고 해. 제끼 봐. 그렇지. 같이 해야지. 밀지 말고. 오. 코너다 밑으로 들어가. 그렇지 계속 계속 맨발 해. 그렇지 그렇지 계속 맞지 말고. 왜 받아치기 안 하나? 먼저 먼저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왜 바디 반바디 이팀이 오른손 가져가고 오른손 계속 해. 지금 들어가야 돼요. 지금 계속. 어? 아, 지금 내려와. 손 내려와. 지금 계속 해라. 하나 안 돼. 내려와 내려와. 왜 내려가? 더블 게임. 더블 게임. 더블 게임. 더블 게임. 더블 게임. 아, 제이나 인베 생활 체육 복싱 대회. 아, 지금 첫 번째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1라운드 첫 번째 경기가 끝나고 우리 동네 복싱팀 선수와 카이안 복싱 예, 선수가 지금 시합을 하고 있네요. 생활 복싱의 묘미가 저렇게 저돌적이고 터프하면서 돌진하는 게 또 복싱을 보는 묘미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아, 지금 카이안 복싱에서는 가드를 하면서 딱 빈틈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 동네 복싱팀에서는 치고 빠지면서 와, 또 빈틈을 카운터를 꼽을 준비를 하고 있네요. 네. 네. 지금 말씀드린 순간 지금 승기를 좀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전혀 긴장한 듯한 그런 눈빛이 아니네요. 바디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순간 바디가 묵직하게 들어갔는데 별 타격을 안 입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 운동량이 많은 것 같아요. 두 선수 모두 대단한 선수들입니다. 지금 눈빛이 굉장히 뭔가 먹이를 노리는 사자 같은 그런 강렬한 눈빛을 가지고 있네요. 말씀드린 순간 라운드가 끝났습니다. 홍건호, 이강호, 우리 동네 복싱, 청건호, 주성원, 카이안 복싱, 80kg, 40대부 시합입니다. 두 분 다 40대인 거죠? 네, 40대입니다. 그런데 투지와 체력도 좋고 투지도 좋고 눈빛이 선수들 못지않게 진짜 강렬한 눈빛을 가지고 있네요. 네, 준비를 많이 하신 것, 많이 하고 오신 것 같네요. 네, 보통 40대 분은 뒤를 안 돌아보거든요. 이거 하나에 내 모든 걸 건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네. 지금 두 번째 라운드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하네요. 네.
어 난타전 난타전입니다 어. 난타전 예 승기를 잡았을 때는 밀어붙여야 되죠 예. 아. 우와 오 라이트훅이 지금 와 굉장히 예리하게 칸복싱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지금 어. 예 약간 그루기인 것 같은데요? 오, 어, 예, 다운 거의, 다운인 것 같은데요? 이야, 어, 이야 지금 보시면 칸복싱 대단합니다 칸복싱에서는 주먹의 궤적이 굉장히 박성호 선수 예. 축하드립니다 아, 이강호 선수도 예. 충분히 잘했습니다 예, 충분히 잘했습니다 아, 열정이 많았고 열정과 투지가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아. 근데 지금 칸 복싱에서 주먹의 궤적이 몸 안에서 나가면서 안면쪽으로 많이 꽂혔어요. 근데 이제 우리 동네 복싱짐에서는 체력이 조금 떨어지면서 주먹의 궤적이 크다 보니까 좀 많이 휘두르면서 승패가 나눠진 것 같네요. 예. 칸 복싱 완지 김태현 선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신 이제 40대 부 선수들 와 되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 정말 멋진 경기였습니다. 아, 두 분 다 오늘 멋진 경기 보여주셔서 정말 자, 네 번째 예. 홍커노 이종민 선수 이 스텝을 살리는 그런 아마복싱과 이제 예. 프로 예. 복싱 예 네. 그런 팀 JT 관장님이죠 프로 출신이고 아 그렇죠 그럼 네. 거의 뭐 프로와 아마 대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아 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참. 아, 두 선수 예. 또 몸도 무지카이 예. 바가 좋을 것 같은 예, 와 두 분 다 포스 풍기는 포스가 상당합니다. 네. 와, 뭐 한 방 맞으면 그냥 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체구를 가지고 계시네요. 예. 제가 말씀드린 순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어, 예. 어 사우스포 오스도스크스의 어. 대결 아 그렇죠 어. 이게 생체 맥미죠 그렇죠 아, 그렇죠 뒤돌아볼 거 없습니다 그냥 네. 때려박는 겁니다 와 아이고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갔네요 어 그 주먹 흘리네요 예 네. 네. 카이언 복싱 선수가 주먹을 그래도 끝까지 보면서 네. 흘리고 있어요 예 네. 먼저 해야 돼 먼저 같이 장훈 그거 좋아요 오븐 같이요 오븐 준비해놔라 아 정권호 새벽만 써야 돼 동선 네. 해야 돼요 준비해 공격하고 4개씩 해야 돼 4개씩 어 지금 패기의 팀 JT 선수냐 아니면 노련미의 카이안 복싱의 선수냐 약간 이런 대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생체인데도 카이안 복싱은 수비와 공격을 다양하게 썼고 있고 팀 JT 선수는 거의 파워 예 파워와 매직과 예, 파워 왜 매직과 파워 완전 돋진형입니다 아우 경기 재밌는데요 예. 쭉 찔러면 돼 찔러면 돼 그렇지 아. 한 번 더 크게 생활 복싱에서는 정확하게 카운터만 하나가 들어가도 끝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 근데 아직까지 정확한 카운터는 지금 아직 꼽히지는 네. 않았습니다. 지금. 아, 맞습니다. 1라운드 끝났습니다. 예. 예. 아, 두 번째 라운드 궁금하네요.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팀 JT에서 계속 공격적인 체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카이안에서 수비를 위주로 했던 1라운드와 반대로 이제 정확하게 카운터를 꼽을 타이밍을 잡았느냐 그런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30대요? 아, 40대요? 지금 세컨에서 여러 가지 주문이 지금 오가고 있거든요 이 세컨의 지시를 누가 제일 성실히 이행했냐에 따라서 이번 승패가 나눠질 것 같습니다. 오, 스텝을 또 살리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지금 카이안 복싱 선수. 오케이.
아직 카이안 복싱에서는 타이밍을 재고 있고 팀 JT 선수는 지금 다시 돌진할 체력을 아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카운트가 들어갔거든요. 배 쪽은 들어갔는데 다시 돌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방 한방보다 세컨 지시처럼 짧은 주먹을 많이 내는 게 참 승패에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지치다 보니까 주먹을 많이 휘젓고 있거든요. 자, 마지막 열정을 누가 더 쏟아내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승패가 나눠질 것 같네요. 보시기에는 지금 승패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부터 주먹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운동을 더 많이 했냐에 따라서 이번 승패가 나눠질 것 같은 느낌인데 멋있는 경기였습니다. 멋진 경기였습니다. 보시기에는 조금 허우적대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그러면서도 끝까지 열정과 투지를 열정과 투지를 끝까지 아끼지 않았거든요. 자기에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냈어요. 네, 두 선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멋진 경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40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와, 40대에서 이런 열정과 투지를 보여줬다는 것만으로도 참 와,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승패를 떠나 두 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민 선수 축하드립니다. 좀 더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준 팀 JT 선수가 승리를 했네요. 카이안 이종민 선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은 5번은 이제 김경동 만덕체육관 만덕장정구의 김경동 선수와 창원 몬스터 복싱의 박동선 선수의 65kg 시합이 있습니다. 아, 지금 창원 몬스터의 박동선 선수는 지금 한만병원에서 의사로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으로 하겠습니다. 참 복싱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학벌이 높든 낮든 어떤 사람이든 다 복싱을 즐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또 예시인 것 같습니다. 의사가 사각의 링 위에 올라간다. 와, 참 멋지네요. 자, 경기 궁금합니다. 스피드는 장정구 복싱 쪽이 조금 더 빠른 것 같고 파워는 몬스터 복싱 쪽이 조금 더 센 것 같습니다. 지금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 오, 지금 말씀드린 것 왼손 정타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후속타가 지금 연결이 안 된 게 조금 아쉽네요. 아, 근데 만덕 장정구 선수 상당히 빠릅니다. 네. 두 선수 40대가 맞나요? 너무 체력이 좋은데요. 40대가 아니라 거의 뭐 20대 수준인 것 같은데요. 네. 박동선 선수 방금 카운트가 정타가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상대도 전혀 기가 죽지를 않네요. 절대 물러서지 않네요. 지금 몰아붙이는 쪽은 박동선 선수 쪽 창원 몬스터 팀이 좀 더 물어 와 지금 또 말씀드린 카운트가 들어갔어요. 우와, 지금 정타가 여러 개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조금만 더 몰면 지금 다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조금 더 보고 짧게 쳐야 되지 않을까요? 오, 또 정타가 들어갔어요. 휘청거렸습니다. 만덕 장정구 선수도 상당히 좀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 창원 몬스터 선수가 또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보고 좀 정타를 많이 맞춰서 승패가 나눠진 것 같네요. 네. 두 선수 고생 많으셨습니다. 40대에서 또 이렇게 멋진 난타전을 또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네. 마치 프로 경기 보는 것 같았어요. 오늘 하이라이트는 40대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오늘 멋진 경기가 너무 많습니다. 네. 박동선 선수 축하드립니다. 예. 수고하신 김경동 선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멋진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여섯 번째 경기
여섯 번째 경기가 주도 복싱의 박승현 선수와 아세아 복싱의 이장원 선수의 대결이네요. 체급은 70kg. 아, 70kg도 중량급이라서 지금 한 방이 있는데, 아, 지금 이번 경기도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네, 그 선수 몸이 다부지네요. 주도 복싱 쪽에서는 옛날에 그 서태영 선수라는 챔피언을 또 발굴한 또 체육관이지 않겠습니까? 네. 다 체육관마다 다 네.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또 아세아 복싱은 또 관장님이 동양 챔프까지 또 지내신 분의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네. 아 지금 상당히 지금 생활 체육대회인데도 좀 테크닉이 좀 멋진 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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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말씀 누가 원 바디가 지금 제대로 들어갔거든요. 예. 아, 눈빛 보십시오. 예. 아, 저런 눈빛을 보면 아, 진짜 가슴이 벅찹니다. 지금 내가 맞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불타는 눈빛을 가지고 기회를 노린다는 게 아, 인생에서도 참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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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지금 약간 박빙의 상황인데 네. 여기서 큰 거 하나 걸리면 오, 들어갔습니다. 지금 라이트 들어갔습니다. 와, 지금 아세아 복싱에서 지금 정확한 카운터를 하나 꼽아 넣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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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도 복싱이 약간 좀 더 밀고 나간 스타일이네요. 예. 네. 아세아 복싱은 약간 아웃 복싱 네. 스타일. 네. 주도 복싱이 약간 예전 서태영 선수 스타일을 보면 자잘한 건 맞아주면서 큰 걸 또 큰 빈틈을 노리는 그런 스타일이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김대현 선수도 서태영 네. 선수한테 많이 맞았잖아요. 스파링에서. 아, 저는 진짜 비 오는 날 문진하게 맞았습니다. 와, 복날에 개 잡듯이 그렇게 두들겨 맞았었는데 그런데 저는 쓰러지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걸로 만족하고 왔습니다. 이 더블 게임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를 번갈아 가면서 지금 하는 것 같네요. 5번 가야. 5번 가야. 준비해라. 지금 더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선수를 이제 바꿔가면서 나눠서 라운드를 나눈 것 같은데 이번에 나오는 카이안 복싱의 정세영 선수가 지금 올라온 것 같네요. 주도 복싱에서 체력을 한 라운드를 뛰었기 때문에 체력 안배를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서 들어갔습니다. 정타가 네. 들어갔습니다. 주도 복싱 선수 같은 경우에는 2라운드에 더 몸이 날렵해진 것 같네요. 예, 몸이 약간 풀리신 것 같아요. 예. 네. 슬로우 스타트 그런 체력인 것 같은데 지금 빈틈을 노리고 카운터 넘는 타이밍이 더 정확해진 것 네, 같습니다. 좌우를 많이 예. 잘 흔드시네요. 예. 라이트. 그렇지. 예. 근데 카이안 복싱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 지금. 파이트. 카운트. 예. 빠지면서 카운터를 찔러 넣는 게 예술이네요. 카이안 복싱 선수는. 네. 카운트를 노리시는 네. 것 같은데. 네. 네. 주도 복싱 예. 선수가 좀 예. 좌우를 많이 흔드셔가지고 예.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인파이터와 아웃파이터의 싸움인 것 같은데. 와, 지금 숨소리 보면 체력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지금 투지 하나만으로 지금 저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이 40대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와 체력이 좀 엄청나네요. 박승현 선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제 떡을 보니까 이제 아세아 복싱. 이장원 선수. 자 이장원 선수 다시 출전합니다. 홍커너 이장원 선수 대 정커너 정세현 선수. 아세아 복싱 선수가 지금 순간적으로 파고드는 능력이 좀 상당히 스피드가 빠르네요.
카이언 복싱 선수는 스텝으로 거리를 벌리면서 타이밍을 꼽는 선수. 윤타 들어갔어요. 지금 윤타가 지금 많이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위아래 공격을 잘 하시네요. 예. 좀 생체에 대해서 저런 게 좀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짧은 연타로 주먹 횟수를 많이 내서 상대를 몰아넣는 그런 투지가 많이 나야 될 것 같은데 아세아 복싱 선수가 지금 그걸 지금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 들어갔어요. 예. 와 이번 또 카운트가 들어갔어요. 예. 아 노리 예. 들어갔네. 오 지금 오. 찬스가 왔습니다. 여기서 아 여기 빼주면 안 되죠. 아 저기서 더 밀어붙이셔야 되는데. 아, 두 선수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와 지금 40대 부 경기들이 이게 40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투지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바로 올라가세요. 자. 여덟 번째. 지금 아홉 번째 경기인데 아 지금 같은 체육관 선수끼리 시합을 하게 됐네요. 네. 카이안 복싱의 윤창원 선수와 심정훈 선수 서로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 텐데 네. 하지만은 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한 거니까 그렇죠. 네. 링 위는 냉정합니다. 네. 아 같은 체육관이라도 혼신을 다해서 경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오. 청코너 분께서 예. 리듬이 좋으시네요. 예, 예. 예. 서로에 하면서. 대해서 좀 알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서로 타이밍을 딱 재고 있거든요. 예. 오 지금 아래 위 배를 쳤다가 카운터를 치는 공격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아 링위는 냉정하기 때문에 같은 체육관 선수라 해도 뭐 전혀 뭐 봐주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내가 쓰러지느냐 쓰러뜨리느냐 딱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올라온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링에서는 냉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링은 공평하거든요. 그렇죠. 더 해야 돼요. 하나로 끝내면 안 돼요. 두 개 해야 돼요. 자. 어느 쪽으로 승부가 기울지 지금은 박빙의 상황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운동을 더 많이 한 선수가 또 승리를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뭐 특별히 어느 쪽이 위다 아래다 이런 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네. 2라운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라운드에서 승패가 나눠질 것 같네요. 윤동이야 저리 가 빨리 가 윤동이야 빨리 가 윤동이 윤이 중에 가서 자기 거는 나가야 된다니까 빨리 가 지금 창원 몬스터에는 관장님이 해설을 보는 바람에 지금 챙기는 게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빠릿빠릿한 저기 보조들을 좀 세워놨어야 되는데 아. 같이 해야 돼요. 네. 그렇지. 오 크로스 카운트 네. 들어갔습니다. 같이. 아 눈빛 보세요. 네. 오 원투 들어갔습니다. 원투에서 어퍼커트까지 연결 동작 멋있습니다. 지금 청코너에서는 계속 바디를 노리고 있거든요. 아래를 쳤다가 위로 올라갈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에서는 카운터를 딱 노릴 준비를 딱 하고 있고 빈틈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어가 조금 더 밀어붙여야 될 텐데 지금 청콩어 쪽에서 조금 더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체는 핵심이 투지와 열정 체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제 시간이 없어요. 지금 조금 밀린다 싶으면 때려 박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 이번에 또 카운트 하나 또 들어갔습니다. 예. 주먹 개수 좀만 더 내야 된다. 예. 자 얼마 안 남았어요. 파이팅. 예. 자 주먹 개수 더 많이.
자, 발 나가면서 발 나가. 아, 지금 청코네에서 조금 더 정타를 많이 집어넣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홍코네에서 지금 잽을 살리면서 지금 타이밍을 보고 있어요. 아. 자, 이제 40대부의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네. 아, 마지막까지 멋진 경기를 보여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40대부는 한 경기도 놓칠 게 없었어요. 맞습니다. 아, 너무 진짜 열정과 투지가 너무, 와, 이게 진짜 대한민국의 40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와, 멋진 경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운동 열심히 하면서 목표를 가지고 이 링에 까지 올라온 40대부, 와, 열렬히 응원합니다. 아,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초등부 경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10번째